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한 사건을 봅니다. 다윗의 승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승리가 아니라 언약적 구속사관에 입각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언약적 사건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세상 역사를 방편 삼아 세상 역사를 무대 삼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세상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앙과 생명의 도리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계시 의존적이고 섭리 의존적인 신앙관을 확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 날마다 큰 진보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계속 16장, 17장, 18장에 걸친 내용들을 함께 더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속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의 기사는 거의 모든 교인들이 그 주일 학교에서부터 교회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노 성도님이 이르기까지 아마 이 교회를 좀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주제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도 한두 번은 다 들었던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이 다윗이 승리한 이 사건을 문맥 속에서 거두절미하고 이 사건만을 전부로 해서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하거나 또 강론을 하게 되면 많은 이런 그 명제들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전쟁은 여기 있듯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믿음의 싸움은 항상 승리가 보장된다. 우리가 범사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형통시켜 주신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 명제들이 여기서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단순히 한 덩어리로 해서, 한 본문으로 해서 이 사건 속에 담겨진 그런 그 의미가 무엇이냐, 교훈이 무엇이냐라는 것만 집중해서 살펴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주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 기술되어진 어떤 사건이나 또 한 구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강론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항상 성경 해석은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것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식으로요? 분수식으로. 분수식으로. 자, 분수식에는
뭐가 뭐가 나옵니까? 예? 분모와 분자가 나오잖아요. 분모분의 분자. 그래서 이 분모는 뭐에 해당하겠어요? 전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분자는 주어진 사건, 본문. 주어진 사건이나 주어진 본문. 이것이 분자에 해당한다는 거죠. 항상 전체 속에서 그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의 비유를 종종 드리지 않았습니까? 코끼리 다리, 소경이 봤을 때는 눈이 감겨져서 코끼리 전체를 못 보니까 결정적인 그 취약점이 뭡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경이 코끼리를 본 그 결과, 그 해석을 보게 되면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부분을 전체로 확대시켜 해석했다는 거예요. 자, 코끼리 다리를 만져봤던 그 소경은 그 코끼리 다리가 뭐같이 생겼어요? 예, 통나무처럼 생겼기 때문에 코끼리 다리는 통나무 같다. 이게 전체분의 분수식 아닙니까? 코끼리 다리는 통나무 같다. 예, 코끼리 전체에서 그 다리는 부분에 해당하는 다리는 통나무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뭐예요? 이 다리를 갖다가 코끼리로 확대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통나무 같다. 이렇게 해석했단 말입니다. 자, 코끼리는 통나무 같다. 이것과 코끼리 다리는 통나무 같다. 어떤 것이 맞아요?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는데 자칫 신경을 쓰지 않으면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진단 말입니다. 예, 코끼리 다리가 통나무 같은 것이지 코끼리가 통나무 같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전체를 보지 못하는 데서 이런 그 실수를 얼마든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저지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도 성경의 여러 사건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부분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될 때 이 본문 속에 이 사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의를 전체 속에서 해석하지 못할 때 그 부분적인 해석은 아무리 은혜가 된다선 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아무리 은혜롭게 해석해도요 그것이 저자의 의도에 빗나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바른 해석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석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바르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해석을 하느냐, 거기에 관건이 달려있고 사활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언약적 구속사건에 입각해서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 사건까지 왔어요. 자, 이 사건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모체가 뭡니까? 그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을 뭐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아브라함 언약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네 가지 중요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자손 언약. 두 번째, 땅 언약. 세 번째, 왕 언약. 그리고 네 번째, 열국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자, 이미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요소들 중에서 자손 언약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미 성취된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땅 언약의 성취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실현성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땅 언약은 궁극적으로 다윗과 이 솔로몬 시대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가나안 지경을 온전히 회복된 시점이 다윗과 이 솔로몬 치하에 온전히 성취가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도면상으로 다 분배한 것까지를 다 포괄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하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그 선언을 합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까지도 이미 도면상에 다 분배를 해놓은 상황 속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으로 기정사실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실현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여호수아 기자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참 놀라운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성취할지라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아, 이건 미래적인 약속이죠. 아직 그렇지만 그 이전에 다른 약속들이 이미 때가 찰 때 성취된 것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도 성취될 거야 안 될 거예요?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서 감사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한 것은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아브라함 언약 중에 땅 언약이 성취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요소가 남았어요? 예, 왕 언약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저자들이 그렇게 곳곳에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필요성이 대두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누구냐라는 왕의 정체성을 시사하는 그런 그 성경이 어떤 거예요? 그 다음 룻기서란 말입니다. 룻기서 마지막은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이런 계보가 쭉 보아스를 중간에 두고 유다의 아들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그 소개가 되는 가운데 이새 아들 다윗이다라고 하면서 끝을 맺지 않습니까? 뭘 시사하는 거예요? 바로 사사기를 통해서 왕의 필요성 이제 룻기서를 통해서는 좀 더 발전된 가운데 이제 다윗이다라는 것을 암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서로 넘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누가 등장해요? 예,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선지자의 등장은 왕정의 출범과 맥을 같이 한단 말입니다. 왕정의 등장과 더불어서 선지직이 본격적으로 공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참 하나님 참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대신 담당하는 자로서의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시내산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이 율법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발휘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왕도 인간인지라 불순종의 여지가 있을 실수와 실패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빗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를 다시 제 위치로 환원시켜주는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왕정과 더불어서 선지직이 등장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왕을 세우시기 이전에, 왜냐하면 이 선지자는 동시에 또 왕에게 기름 부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왕의 필요성과 왕의 정체성을 다윗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놓은 다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왕정회로의 어떤 그 방향성이 그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사울 왕이 등장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지금 누구의 왕정 그 체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셔서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을 지금 세우셔서 사울을 통한 어떤 그 왕정을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합한 왕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합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그 허락하신 배경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사람의 택한 왕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과의 차별성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렇지 못한 부정적인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 저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때는 어떤 심정을 가질까요? 철저히 그 왕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역설적인 교훈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가운데 인간적인 왕이라는 것이 어떤 그 폐단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실들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두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드려야 될 이 번제 제사를 이 사울 왕이 대신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월권 행위를 통해서 그 범법자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그리고 결정적인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된 이런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아말렉 진멸 사건입니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순종하는 척하면서 선택적인 순종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예, 순종을 했어요. 전쟁에 임했어요. 그리고 가축들 다 죽였어요. 다른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근데 아말렉의 왕 아각은 살려두고 또 가축 중에서도 그 좋은 것들은 다 남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적받았을 때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백성들이 그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것을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두 사건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합니까? 이세의 이런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를 찾아가서 기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이세 아들이 몇 명입니까? 8명이에요. 7명이 다 지나갑니다. 외모가 헌출한 것이 예? 그럴듯해 보입니다. 사무엘까지도 또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외모를 보면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의 의미 여러분들 새롭게 재정리하셨어요? 예, 바르게 그의 영적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어떤 그 마음이 뭐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 그 선하다, 착하다, 성품이 좋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런 뭐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으니까 속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그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거기에 관점이 있다는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말재가 어디 있느냐 마지막 말재도 데려오라 하니까 아유 걔는 지금 저 들에서 지금 양보인데요. 아비 이세조차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를 데려와라.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사물 앞에 등장한 이 다윗. 아직은 소년의 티를 벗어나지 못한 다윗.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가 그다. 그런 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은밀하게 비공식적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가족들만 있는 데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사울을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기름 부은 사건과 맥을 같이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실공히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왕이다라는 사실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면서 그를 왕으로 이의 없이 옹립하게 됐어요. 암몬과의 전투란 말입니다.
10장 1절에서 10장에서 10장 1절에서 이 사울을 왕으로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사무엘이 기름 부었는데 11장 1절 이하에서 뭐예요? 암몬이 공격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스토리의 전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암몬의 이스라엘 공격은 다분히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왕으로 선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 그 비류들이 사무엘을 왕으로 용납했어 안 했어요. 비토한 세력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11장에서 이 암몬과의 전투를 통해 가지고 대승을 거두는 가운데서 이제 그런 그 일부 비토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절대 다수가 그 비토했던 자들이 누구냐? 그럼 우리 죽여버리자. 막 이렇게 그냥 그 여론이 조성되어지다 보니까 이때 사울이 뭐라 그래요? 그만둬라. 이 좋은 날에 그런 살상을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여유 만만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사울을 왕으로 그렇게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암몬의 공격과 암몬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승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 패턴이 그대로 다윗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가족 중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것이 16장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근데 17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1장을 보세요. 17장 1절을 보시면 자 기름 부은 것은 16장 13절이란 말입니다.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부를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그러면서 17장 1절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예,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공격해왔단 말입니다. 이 패턴이 그대로 이 사울의 경우와 똑같은 맥을 갖췄단 말입니다. 이미 여기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된다, 감동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14절을 보시면 16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림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자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 사건과 연계해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때를 같이 해서 사울에게 왕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에게 임했던 이런 여호와의 신이 오히려 떠나고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악신이 그를 오히려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범민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걸 쭉 읽어보시면 이런 그 대신들이 이 퉁수를 잘 치는 그런 그 이세 아들이 있다고 해서 그를 이제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을 찾아오게 돼요.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니라. 자, 이것도 이제 뭐예요? 다윗이 기름 붓고 나서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입어요. 근데 때를 같이 해서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신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 다윗을 불러서 퉁소를 이 음악 치료제 말하자면 퉁소를 불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악신이 떠나는 사건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등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실 것과 더불어서 사울의 왕조는 이제 뭐예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사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심며 막측하신 섭리의 손길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어지는 수단과 방편이 바로 세상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세상 역사를 보면서 한국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일본의 역사, 일본과의 우리나라와의 관계되어진 역사, 러시아의 역사, 중국의 역사, 미국의 역사, 온 세계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세속사관에 입각한 역사관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구속사관을 가지고 세상 역사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세상 역사를 하나의 수단과 방편 삼아서 그 뜻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아주 명백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인 이런 그 이세와 다윗의 개인적인 어떤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간단 말입니다. 사울의 생애 속에서는 아비 이 기스가 잃어버린 이 암나귀 새끼들, 암나귀들 몇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얼마나 일상적인 사건입니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를 왕위에까지 옹립하는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 다윗에게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울이 그 심부름을 통해가지고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혹시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런 과정이 설명되어지는가 하면 다윗에게는 그와 유사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이 블레셋이 이제 침공에 들어오니까 사울을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장터로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 그때 이세의 아들도 큰아들, 둘째 아들, 뭐 셋째 아들, 뭐 몇 아들이 마지들이 나갔단 말입니다. 거기 출전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세가 어떤 일을 부탁합니까? 다윗에게, 막내야,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또 형들의 알테 가서 안부든 부를 겸 도시락을 싸줘가지고 전쟁터로 보낸단 말입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라고. 지금 같으면 안 되겠지만 옛날 같은 전쟁터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해요, 안 해요? 얼마든지 가능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치고받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싸웠다가는 또 이제 서로가 다시 자기 그 진영으로 돌아와서 또 전열을 정비하고 또 거기서 뭔가 전술을 서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공격하고 이러니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세가 다윗에게 도시락을 쌓아들려가지고 형들을 한번 찾아가서 안부도 묻고 전장의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이세 아비의 그 다윗에게 심부름 보낸 사건, 이것이 바로 기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것을 통해가지고 사무엘을 만나게 한 그런 사건과 서로 또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재미있어요. 잘 주의 깊게 보시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는 것이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일상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현실 속에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학창 생활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이요. 이게 바로 섭리 의존적인 신앙관을 우리가 확립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좌정에 계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관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현실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시고 또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믿어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확인되십니까? 예. 네. 성경에서 확인되어지면 그 확인되어진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어때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원리와 원칙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그 섭리의 손길은 그제나 이제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신앙과 생명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이게 섭리 의존적인 신앙관의 정체성이요 실질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셨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 중에나 또 혼자 있을 때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정체가 뭐냐 이거죠. 그 하나님의 정체가 실체, 그 하나님의 정체가 실제적으로 그려질 수 있는 확인될 수 있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이냐,
그렇다면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느냐, 아니면 막연히 허공을 향해서 부르짖는 이런 하나의 그 외침과 같이 습관적인 종교적 외침,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막연히 불러버리는, 그래서 메아리가 되돌아오듯이 그런 메아리로서 되돌아오는 그런 하나님과 그런 주님을 내가 부르고 있느냐, 아니면 오냐 아무개야, 아무개 형제여, 아무개 자매여, 오냐 왜 그러느냐, 나를 부르느냐 하면서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에 근거한 그 하나님을 내가 부르고 있느냐, 그분과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느냐, 묵상하고 있느냐, 그분을 내가 신앙하고 있느냐,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체가. 자, 그렇게 해서 심부름을 이제 보냈어요. 심부름 차 왔어요. 심부름 차 왔단 말입니다. 심부름 차 왔는데 어떤 광경이 지금 전개가 됩니까? 블레셋에서 구척 장신의 2m가 훨씬 넘는 이런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모욕한단 말입니다. 너희와 우리가 싸울 필요 없다. 내가 대표로 나왔으니까 너희 중에서도 대표로 한 사람 나와서 1대1로 맞짱 뜨자. 그 얘기예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면 너희 노예가 될 것이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노예가 될 것이다. 한 사람 나와라.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혼비백상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찍소리 못하는 거죠. 일부는 막 흩어지는 이 병사들도 나타나고 이런 가운데 이 다윗이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그 17절부터 보죠.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붉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두고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심부름 시켰어요. 그래서 19절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제 이새의 명한대로 그 도시락을 싸들고 그리고 가서 진영에 이른 즉 뭐예요?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요 마침이 어떤 마침이에요? 바로 섭리적 마침이라는 거예요. 섭리적 마침.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그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거 그 이걸 부사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예, 이런 거 나올 때 이게 이제 웃으실 거 아니겠어요?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요 일을 꾸미시는 거구나. 주권적으로 이거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의 마침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마침, 섭리적 마침. 심부름 시켜서 다윗이 이제 진영에 도착하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전쟁이 이제 두 진영 간에 전쟁이 지금 맞붙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그 상황을 목격합니까? 22절,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다시 이제 골리앗이 등장을 해가지고 또 한마디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폄하시키면서 모욕적인 이런 언사를 외치면서 지금 나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지금 다윗이 목격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다윗의 심령 속에, 어린 소년 다윗의 심령 속에 거룩한 분노가 막 그냥 끓어오르는 것이죠. 저것이 할례 없는 이방 족속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자, 이런 거룩한 분노가 막 그냥 용솟음 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자, 이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사울이 뭔가 어떤 조건을 내건 거예요. 이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나와서 싸우라. 그를 상대해서 그를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그 보상을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라고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딸을 그에게 주고, 예, 사위를 삼겠다는 거예요. 무기 영화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의 집안 대대로, 예, 고관 대작의 자리를 계속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다윗이 들었어요. 자, 26절,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건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냥 혈기가 막 돋구어지는 것이죠. 거룩한 분노가.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싸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렸어요. 전해졌어요. 사울이 누구냐? 데려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린 소년 다윗이 사울 앞에 이제 그 불려갑니다. 자, 사울이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그게 데려왔는데 보니까 아예 앳된 소년이에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싸워봤자 결과가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마 여기서 좀 낙심했는지도 모르겠죠. 기대했다가 다윗을 보면서 넌 소년이고 그는 용사인데 이게 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다윗이 말한 얘기가 34, 35, 36, 37절이에요. 내가 목동으로서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과 온갖 이런 그 짐승들이 양을 해치기 위해서 왔을 때 그때 자기가 그 짐승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 양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뒤에서 보호하시고 나를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철저히 섭리 의존적인 신앙관을 발휘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34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이 섭리 의존적인 신앙관의 발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양무리들을 그런 짐승의 발톱으로부터 다 구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물며 저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수리야, 제가 나가서 죽이겠습니다. 너무나 그 완강하게 사울의 만류를 거절하면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그러면 이거 네가 쓰고 내 갑옷 입고 네가 나가서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소년 다윗하고 지금 사울은 다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뭐요? 예? 어깨 위에 목 하나가 더한데 이게 그 옷이 맞겠어요? 사울의 갑옷이 다윗에게 맞겠습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한번 입었다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다 벗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평상복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 나갑니다.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구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나서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냐. 예. 물맨돌 다섯 개 하고 이 물매하고 가지고 나간단 말입니다. 나무의 끝에 아마 뭐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달렸겠죠. 여기다가 놓고 이거 돌리다가 한쪽을 딱 놓게 되면 그냥 돌이 이제 날아가는 것이죠. 아주 원시적인 그런 그 이게 무기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애들 장난하는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자, 이것을 이제 그리고 나가니까
아,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오니까 이 골리앗이 아, 이제 한번 제대로 싸우고 했구나 하면서 이제 자기도 앞으로 점점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소년이라는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예?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야, 장난치지 않은 거냐? 예? 이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하면서 이제 아주 깔보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지금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내가 네게 나간다. 얼마나 당찬 발언입니까? 담대한 정말 믿음의 발로입니까? 예. 이 사건만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빽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동에 목동 생활을 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양머리들을 사나운 이런 짐승들의 발톱에서 이빨에서부터 그 보호해 주신 구해 주신 이런 사실들을 생생히 그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수 저거 능히 나하고 힘과 힘의 대결로 생각한다면 내가 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짐승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윗이 이길 수 있어요? 옵저 사자와 곰에게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 원리 속에서 지금 저들과 저와 지금 자기와의 싸움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짐승과의 싸움 속에서도 지켜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장에 나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을 여호와께 속할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확고부동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싸웁니다. 그래서 물매에다 돌을 집어넣고 돌리다가 탁 거니까 어떻게 돼? 그냥 이마에 정통으로 그 투구를 보게 되면 이 부분만 이렇게 좀 나와 있죠. 볼 수 있게끔 나머지는 다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까? 거의 정통으로 그냥 단판 승부가 그냥 벌어졌는데 한 판으로 그냥 승부가 갈려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통쾌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이렇게 한번 이미지네이션 그려보시라고 묵상을 해보시라고. 그 거대한 골리앗이 그냥 땅에 쿵 하고 그냥 넘어지는 그 쿵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자기는 무기가 없으니까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창을 빼가지고 그냥 목을 그냥 거기서 내려치는 거죠. 블레셋 군대들은 혼비백산에서 이제 날 살려라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이리저리지만 도망가기 바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또 반대로 의기양양해가지고 그냥 죽여라 하면서 쫓아가가지고 막 닥치는 대로 죽이죠.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자, 이 사건 속에 담겨진 구속사적인 의미가 뭘까요? 이 사건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지 이 사건만 따로 떼서 독립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또 신앙적인 명제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이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본의와는 얼마든지 무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울의 경우에 그 암몬과의 전투를 그 승리로 이끌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실상부한 저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주신 왕이다라는 사실이 명약관하게 그렇게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이스라엘 왕정의 초대 왕으로 그렇게 이제 선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필연적인 하나의 그 필요 충분 조건들이 충족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암몬과의 전투에서의 승리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이미 선언하셨고 이 그 룻기서에서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가지고 다윗에게까지 계보를 그 기술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의미가 시사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이제 사울을 폐위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다윗을 기름 부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은밀한 중에 개인적으로 기름 부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그렇게 내정하셨는데 내정된 다윗이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예요? 이제 객관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선배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실이 어디서 확인되냐 하면 18장에서 이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여인들의 창화 속에서 노래하면서 그 다음에 외치는 그런 그 얘기 속에서 그런 사실들이 확인된단 말입니다. 자, 6절 7절 18장 6절 7절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얼마나 사울이 듣기에 불편했겠어요. 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속으로 8절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렇다면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했다는 얘기는 시기했다는 거예요. 경쟁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사건은 뭐예요? 계속 이제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다윗을 이 사울의 이런 그 공격 앞에서 죽이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의 손길로 다윗을 구원해 나가시죠. 그 엄청난 시련을 겪는 이 사건이 바로 시편을 통해 가지고 그 다윗의 그 시편 내용 속에 수없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 이 사울을 피해서 다니는 또 사울의 어떤 그런 이 사울을 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그 음모 앞에서 이 다윗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니 될 상황으로 몰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경우, 어떤 방식도 내가 스스로 나의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다. 나의 나됨은, 나의 존재 여부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그 사울의 집요한 그런 살해 음모 속에서 살아나는 것을 통해가지고 그런 수없이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고난이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웠다. 그 고난의 진정한 유익이 어디 있는지를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그것이 우리 부정적인 의미의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의미의 시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시련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여러분,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단련에 또 단련에 또 단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풀목 가운데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망치질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이 과정이 반복되어질 때에 궁극적으로 99.9%의 정금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이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는 이 과정이 없으면 정금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바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을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적인 불순물들을 계속 제거시키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많으냐?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거. 여러분들 이거는 아주 유아적인 수준에 난 아직 소중이보다도 더 어린 자입니다. 그런 얘기 그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에서의 승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사울을 폐위시키시고 그 다음 진정한 메시아 왕국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누구냐라는 사실을 이제 사실이 다윗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왕이 다윗이다라는 사실을 이 골리앗과 싸움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객관적으로 드러내신 사건이다.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다윗에게 연합된 다윗의 승리는 다윗에게 연합되어진 이스라엘의 승리로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는 다윗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다윗에게 연합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승리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래요? 예. 그와 같이 후에 다윗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진 교회의 구원과 교회의 종말론적인 승리로 그렇게 판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은 다른 한편으로 마귀를 멸하신 사건인데 그것은 그에게 연합되어진 교회가 종말론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그 표상이요. 또 종말론적인 교회의 승리와 구원의 완성을 또한 보장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다윗의 골리앗을 패배시킨 이 사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교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의미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교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역사의 본질이 하나님의 구속사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뜻은 세상 역사를 방편삼아 진행되어진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단순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다윗 블레셋을 대표해서의 골리앗과의 1대1의 싸움이 아니고 두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또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손길이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 역사라는 이런 방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희로애락의 모든 사건들은 다 거기에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란 어떤 의미냐 그런 것을 합력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일에 다 방편적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선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지더라도 뒤로 넘어졌는데 우리가 코가 깨지더라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이라고. 아멘이라고.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건 우스워서 웃은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의 웃음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은 다 예와 아멘으로 화답되어야 수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수납이 됩니까? 그렇게 수용이 되십니까?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안 그러, 난 그렇지 못하겠다. 아, 상관없어요.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할 거니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역사는 그렇게 마감되어질 거예요. 그때가 될 때는 나는 아니라고 한 사람은, 예, 왼편 염소 속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죠. 그래요. 그래서 지식이 우리를 망하게 해요. 세상적인 지식이 우리를 망하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만 수용되어지고 수납되어지는 것이지,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게 되면 우리는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2014년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장부의 믿음을 주셔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과 하나된 연합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큰 진보가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